벌써 날씨가 너무 좋아. 완성. 자, 오늘도 분리수거 할 거를 들고 노동의 현장으로.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. 오늘의 아침은
남편이 미리 볶아놓은 감자, 양파. 이것도 살짝 데워서. 그리고 더 데우는 동안 과일을 좀. 마지막으로 자두. 과일을 많이 안 먹어서 정말 조금씩만 먹어요. 완성. 이게 많아 보여도 막상 먹으면 얼마 안 돼요. 접대고 먹으면 안 된다. 왜? 듣기 싫지 않아 소리가. ASMR인데? 입을 이렇게 다물고 먹어야지. 이렇게 먹으면 소리가 지저분하지. BJ 먹방 BJ 민석의 먹는 모습 봐봐. 절대 입을 열지 않아. 아 그래? 응. 먹방 BJ는 절대 쩝쩝대면서 먹잖아. 어제 먹고 나면 시애틀 커피를 내립니다. 너무 조금이긴 하다. 과연 잘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? 뒤집는다기보다 반으로 잘 접어줘야 돼요. 하나는 너무 많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서 반.
반쪽은 남편, 반쪽은 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시금치 때문에 안 잘라지네. 찌끄만 거는 제가 먹고. 집에 왔습니다. 지금 시각 6시 22분. 제가 목금토는 하루를 좀 빨리 시작해서 배고파 죽겠네요. 빨리 계란이라도 하나 먹던지 해야 되겠어요. 비밀의 아침입니다. 이런 결과 다를 수 없나? 고구마가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껍질을 까서 바나나, 고구마, 그다음에 노츠, 그리고 아몬드 밀크, 우유 이렇게 섞어서, 아 그리고 시금치 섞어서 갈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시금치 먼저 투하. 너무 많은가? 고구마. 어디 좀? 바나나. 다 넣으면 넘치겠다. 아몬드 밀크. 시금치를 많이 넣었더니 브로콜리 숲 같은 색깔이 나왔네. 너무 맛있고 견과류가 아주 크런치하게 씹혀서 더 맛있어요. 금요일 아침 끝.